두 국가 관계,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.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. 원래 같으면은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어야 될 텐데 사실 1월 내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. 이것은 결국 뭐냐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러시아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이고요. 여러 가지 그 이 도발들은 결국은 그러한 전반적 목적을 위한 전쟁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in return for its support,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, including fighter aircraft, surface-to-air missiles, armored vehicles,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or materials,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. 디젤 염산 같은 경우는 뭐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올라올 경우에는 뭐 탐지가 돼서 격침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한대로 물속을 이제 잠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대위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의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나름 이제 ICBM의 재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러시아에서 그 지원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을 때 한반도의 최악의 위기를 바탕으로 다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아마도 2024년 동안 굉장히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북한이 위기를 높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다음에 행태로 나갈 수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